우리는 여기서 2박을 합니다. 여기 어디가 저기지? 아, 이렇게 앞에는 쉴 수 있게 정원을 꾸며놨네요. 이렇게 들어오면 날씨 좋을 때 이런 데 앉아있으면 또 너무 좋겠죠? 와, 이거 봐. 가로등도 너무 귀엽게 꾸며놨어, 그지? 이렇게 입구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중문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샹들리지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라운지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고 뭔가 신세대 같은 느낌? 뭔가 팬시한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의자들도 되게 고급스럽고 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쪽도 이렇게 라운지처럼 있고 저쪽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많이 깔끔하네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베네치아라서 유리공예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 유리공예로 된 이런 장식도 있고 여기 가면은 이제 바가 있습니다. 바도 굉장히 이쁘게 색깔이 이 색깔 톤이 촌스럽지가 않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베네치아의 이런 색깔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내일 이제 조식을 먹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희 방은 302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3층에 이제 평면도인데 저희는 제일 큰 302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옷장이 있고 가운이 있어요. 부드럽진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얇은데 슬리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그냥 냉장고예요. 뭐 이렇게 딱 화려한 냉장고는 아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대각선 처리가 되어 있는 방이고요. 아무래도 제가 꼭대기다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화장실. 조금 어둡지만 그래도 이렇게 투싱크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어뮤니티가 쫙 있습니다. 여기는 비카인드라는 어뮤니티를 쓰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쉐이프도 있고 그 다음에 덴탈 킷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특이한 점이 여기 보면은 여기 샤워하는 데랑 여기가 샤워하는 데거든요. 근데 아까 보였던 화장실이랑 연결돼 있습니다. 많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해서 화장실 토일렛을 나오면 이렇게 대망의 방이 나옵니다. 이 방에서 저희는 이렇게 또 웰컴 어뮤니티를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런 식으로 샴페인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물 두 개를 줬고요. 이렇게 등이 있는데 등이 진짜 예뻐요. 조금 보기 힘든 디자인인데 너무 예쁜 디자인이고 여기서 이제 원래는 책상으로 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침대. 침대도 뭐 깔끔하고요. 등이 되게 특이하게 엄청 커요. 그 점이 조금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그 리모트를 다 오토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펜이랑 노트 있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거는 뭐 적당한 부드러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고, 이쪽에는 이제 커피 머신이 있는데, 커피 머신도 라바자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되게 유명한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삼성 TV가 있고, 생각보다 TV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2부자리가 있는데, 이 쇼파를 이제 분리해서 이제 두 명이 잘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깎여서 만들어져 있는 세모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원래 이쪽이 뷰가 정말 좋은 이 카날 뷰인데, 밤이라서 못 보여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야경이 또 죽입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이쪽의 뷰를 보여드릴게요. 무라노 하얏트 센츄릭의 아침입니다. 이거 보려고 여기 오는 거죠.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조식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오늘 조식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엄청 많네. 이렇게 가면은 이쪽에 이제 뷔페 메뉴가 있답니다. 이게 오렌지 주스, 치즈, 요거트, 여기도 치즈네요. 그리고 여기도 계란도 있고, 온갖 햄들. 7개의 햄이 있어요. 다음에 또 치즈. 와, 여기도 치즈네. 그 다음에 여기는 과일류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샐러드. 그리고 이쪽은 커피. 이런 식으로 에스프레소와 커피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시리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계란. 이거는 에그. 그리고 여기는 스크럼브라이. 그 다음에 베이컨. 그 다음에 뭔가 소세지 같고요. 그 다음에 비즈. 아, 이거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퍼스. 오니언. 그 다음에 온갖 시럽이랑 젤, 올리브오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일회용 브레드 같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빵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다양한 빵들이 있어요. 아주 깔끔하고 정갈합니다. 이 조식 괜찮네. 조식이 생각보다 괜찮아. 오렌지 주스도 나쁘지 않아.